음악 이번 작품도 참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작은 지브리 음악 하시던 분이 참여해가지고 이번 작품도 굉장히 좋네요. 음악. 자, 먼저 세이브. 사실 그때는 잘 못 느꼈거든. 근데 이번에 사실 그때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랑 내 장비가 많이 틀려가지고 드디어 좋은 걸 알겠네. 이 새끼 어디서? 어우, 이제 로딩 없는 건 진짜 좋다. 자, 또 브로드소드 하나 더 얻었답니다. 아, 그거 라퓨터에 나와요, 그 대사. 누가 이미 말씀해 주셨나. 라퓨타. 전혀 점프를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작에서도 됐나? 방금 부수면 헤드폰 필요 없지 않나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헤드폰을 쓴 이유가 이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 막으려고 쓰는 건데. 어차피 나 스피커 없어요. 스피커를 두면은 마이크를 켜놨을 때 엄청난 피드백과 하울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소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볼륨으로 켜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이크를 안 쓴다면은 스피커로 해도 상관없겠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마이크 스피커랑 가끔씩 라이브 공연장이나 뭐 교회 같은 데서 삐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 피드백 때문에 그래. 하울링이랑 하울링 생기는 게 그 마이크에서 나온 녹음된 소리가 스피커로 나와가지고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야. 보통 세팅 잘해놓은 교회에선 그런 거 없는데 그래도 가끔 뭐 어디 학교 행사 같은 데서 어설프게 하면은 장난 아니더라. 그렇겠죠? 이게 좀 더 공격력이 높다. 자, MP 최대시 줄 수 있는 데미지가 조금 올라간다. 자, 그리고 암속성, 광속성의 데미지가 좀 더 올라간다. 뭐 그런 옵션이 달려 있군요. 글쎄, 나 후반에는 솔직히 좀 빡셌는데 1편 같은 경우는 전 좀 빡세게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작품 스토리는 아무래도 이 에반이라는 애가 각성하게 되는 그게 존 주요 포인트 같은데 난 얘가 뭐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였구나. 고양이족이었구나. 알았어, 잠깐 쓸 때 기다려봐. 써볼게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웬 갑자기 빵? 솔직히 빵 같은 거 일본식 음식 할 때 항상 느끼는 건데 빵 같은 거 그거 주머니에 넣어두면 아니 보물상자에 넣어주면 다 상하지 않아? 이거 주기적으로 누가 막 바꿔주나? 죄다 상해버릴 텐데. 좋아. 차곡차곡 맵을 밝히면서 진행해봅시다. 자, 아무튼 섬 밖에 있는 마을로 이어져 있는데 아무튼 거기라면 안전하겠다 뭐 그런 얘기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엄청 허접하게 번역하는 것 같지만 허접하게 번역하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아예 동떨어진 말을 하진 않아요. 꼭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네, 번역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일본어 번역을 사실 잘하려면 일본어도 잘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잘해야 돼. 그 번역하는 국어에 맞는 어휘를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동떨어진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진 않습니다. 유저 한글화 진행 중인데 제가 못 참고 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2회차 때 또 한글로 한번 더 하면 되지 뭐. 아마 그거 나오려면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걸? 베르세리아가 그 정도 걸렸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6개월에서 1년? 뭐 참여 인원이 많으면 더 빨라지긴 하겠지만 못 기다리겠어가지고 1표를 나름 재밌게 했어가지고. 아마 근데 원래 그 거기 팀이 워낙에 그런 걸로 유명하신 분들이라 뭐 중간에 엎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뭐 단기간 내에 그거 되진 않으니까 보통 어느 정도 버스트 게이지가 있어야 되나 보네. 글쎄요. 아 근데 이 작품은 내가 알기로는 완전히 지브리랑 옛날 저번 1편처럼 대놓고 지브리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해. 아, 예. 이게 바로 일본식 RPG의 재미 아닙니까? 아직 초반 던전인데. 어이 무기가 생각보다 잘 많이 나온다. 이거 각 잡고 파밍하려면 진짜 오래 걸리겠는데. 무기가 완전 초반인데. 어차피 다 팔면 되긴 하는데 뭐가 많이 나오네. 어디서 설정하지? 아 이거구나. 오토 오토. 근데 굳이 이걸 무기를 3, 4개씩 해가지고 체인지를 할 필요가 있나? 굳이? 아무튼 유튜브에 올리면 무편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글 패치 나오면은 그때 또 한 번 더 해서 뭐 각 잡고 하든가 뭐 편집해서 만들든가. 자 여기네요. 어 길이 끊겨져 있어?
알, 길이. 이런, 어째서. 그래, 폭파당했던 흔적이 있대요. 이건 위험하구만. 자, 녀석들이 이 루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캐캐캐. 추다이. 미츠케마시타요, 에반사마. 찾았군요, 에반님. 여기서 死んでいただかねばなりません. 당신은 여기서 죽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다이. 추다이. 나가키니와타루 냐우족노 오켄와. 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양족의 왕권은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되었군요. 자, 도망칠 곳도 없는 지하수도. 자, 너희들은 자, 자기가 시간 끌 테니까. 그럼 알은. 자, 에반님은 고로넬 왕국의 희망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 쉣. 에반. 이 새끼 주제. 아르! 추억들. 어떻게든 살았구만. 알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지금이라면 아직 나 침착해. 그래, 네가 돌아가면 그녀는 개죽음 당하는 게 된다고. 개죽음이라니, 알이 죽어? 그렇다곤 해도 이미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못하겠지. 자, 스토리 퀘스트 변경. 갱신. 자,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자, 내가 좀 더 강했다면 나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젠장. 알이 많이 도와줬었는데 혼자 싸워야 되잖아. 야, 너 안 싸우냐? 야, 인마. 야. 야, 안 싸워? 오, 불의 브로드 소드. HP 회복약이 업되고 불속성 이랍니다. 아, 이게 무기가 오토로 바뀌는 게 세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가 그때그때 알아서 바뀌는 거구나. 세팅해 놓으면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런 거였나? 이런 무능한 놈. 아, 그래요? 하지메르소. 자, 회복이야. 근데 실시간 회복이 안 되는 건가 진짜?
어? 가토라스? 아 이게 진짜 외래어 스타일이 많아가지고 커틀러스를 가트라스라고 하더니 누가 봐도 커틀러스 아니야. 일본식 외래어는 정말 싫어. 이 귀용신들 진짜 발음도 처못해가지고 씨. 아니 진짜 별거 아닌데 발음이 완전 틀려가지고 못 알아먹은 게 엄청 많단 말이야. 해석할 때도 짜증나고. 요시. 자, 앞에 바람이 느껴진대. 곧 출구가 나올 거라 같다고. 이런. 이건. 미츠케다소. 찾았다고. 제 정체가 뭘까? 고노레르 왕국의 추적자 흑기사 준비야 이크. 울새끼 이거. 어? 움직임이 멈췄어? 뭐지? 각성인가? 뭐야 애초에 쥐가 아닌 쥐네? 이런 쥐가 세상에 어딨냐? 이 녀석 뭐야? 와. 와. 다크 소울이니? 오호호 이런 에반! 아이! 아이! 아르비니! 아이 피디! 크소! 진작! 아니 처음부터 총 쏴! 총 쐈으면 되잖아. 이런 아이 피디 커파 속촉? 이런 이럴 수가. 아르비니. 알피니. 시카리시데. 정신 차려. 에반사마. 에반님. 오니 오나리 쿠다사이. 왕이 되어 주세요. 오히사마가 나쿠나라레타 아노 히카라. 왕비님이 돌아가신 가신 그날부터 에반사마노 하하 데아리. 나는 에반님이 어머니 그리고 토모 데아리타이 토 오모치. 친구가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이자 자매이자 누나이자. 알고 있어. 나는 에반사마노 미라이오. 에반님의 미래를 리파나 오토 나라레루 스가타. 훌륭한 왕이 되시는 모습을 고고사이마시타. 보고 싶습니다. 왕이 나르난테 역시 무리래. 하지만 왕이 된다니 역시 무리야. 왕한테 僕には 무리난다요. 왕은 왕이 되는 건 나한테 무리야. 다레요리모 야사시이 코코로. 에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스바라시이 쿠니. 아르비니. 자, 아무튼 좋은 나라 만들어 달래요. 에반사마노 스가타. 자,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에반님의 모습을 에반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 세계를 구해주십시오. 알, 알피니, 알피니, 내 남자예요.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살아있을 만한 떡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차없이 죽여버리네. 아르. 알았어 알. 야테미루. 해볼게. 僕は 作るんだ. 나는 만들 거야. 나가 말할 때 일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아르가 노선다. 알이 바랬던. 보고.
왕국을. 오노도가 써서 이다가. 자, 소리가 들렸어. 거기 있단 말이야. 여긴 위험해. 빨리 가자. 가차 없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네요. 이제 튜토리얼 끝난 셈인데 따지고 보면. 에반, 뭐가 そんなに 悲しいの? 제반, 뭐가 그렇게 슬퍼? 자, 꿈속의 소년 이래요. 뭐가 って? 大切な人が いなくなったんだ. ずっと一緒にいてくれると思っていたのに. 뭐라니? 소중한 사람이 죽었잖아. 없어졌잖아. 항상 함께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そうなんだ. それは悲しいね. でもさ, 別れがあった代わりに 出会いだって あると思うんだ. 그렇겠다. 그건 좀 슬픈 일이네. 하지만 그 헤어짐이 있는 대신에 새로운 만남도 있다고 생각해. 出会い? 만남? そう. 大切な人と別れてすごく悲しいかもしれないけど出会いもあったんじゃない? 그래, 소중한 사람이 그와 이별해가지고 슬픈 것도 있었지만 만남도 있었지 않아? これからもっともっといろんな人と出会うかもしれないその中にはまた 大切に思える人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 자, 이제부터 좀 더 많이 그 다른 사람과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는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기를 때 難しいよね.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 大切な人と別れてその代わりに誰かと出会っていろんなことに迷いながら ゆっくりと歩いていくものなんだと思う. 자,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고 그 대신에 누군가와 만나고 여러 가지 것에 헤매기도 하다가 천천히 쭉 걸어 나가는 거라고도 생각해. そうだね. 그래. 그렇군. 고멘. 뭔가 에라소니 言ってるけど. 그래 전부 ある人から教えてもらったことなんだよね. 미안. 뭔가 대단한 듯이 말했지만 이거 전부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거야. ある人. 어떤 사람? 자, 僕は もう 行くね. また 기가 向いたら 会いに 来るね. 자.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또 기회가 되면은 만나러 올게. 그럼. 아니, 뺨을 한 대 맞고 가야지. 말을 그따구로 하는데. 뭐 어쨌든 가버렸어. 눈을 뜬 건가? 뭔가 이상한 꿈을 꿨어. 어쨌든 뭐 그래도 나쁜 꿈은 아니었던 모양이니까 다행이야. 자, 그럼 로랑, 대체 어디로? 기분 전환이야.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자, 너도 와. 조금 할 말이 있어. 응. 자, 희망, 스토리 갱신. 자, 롤랑이 있는 곳으로 간다. 아니, 이제 에반 조종해야 돼? 알았어. 아, 재밌다. 역시 하길 잘했어. 아마 샤이닝 레조넌스나 리디와 수루의 아트리에 했으면 후회했을 거야. 200%.
나. 아무래도 여기는 내가 있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인 것 같아. 내가 있는 세계에서는 고로넬 왕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어. 자, 이런 풍경도 나는 알지 못해. 네. 롤랑이 있던 세계는 어떤 세계야? 그렇군. 이 세계와는 다른 발전을 이룬 세계야. 마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마법 같은 건 없지만 뭐 불편하진 않았어. 그러고 보니 예전에 알이 이런 전설을 들려준 적이 있어. 이 니노쿠니와는 다른 이치노쿠니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가 있고 두 개의 세계는 깊이 이어져 있다고. 나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롤랑의 이야기가 딱 그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 즉 나는 그 이치노쿤이라는 일의 나라에서 이 니노쿤이라는 이의 나라로 왔다는 것인가? 네. 저기 이치노쿤이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 왕이야.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이었어. 근데 핵 맞고 뒤졌어. 에? 내가 있던 세계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 이 세계로 말하면 왕 같은 거지.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라면 내가 내 쪽이 선배인 거야. 응.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것저것 가르쳐줘. 이치노쿠니와 니노쿠니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나. 에반.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자, 녀석들이에게 발각당하지 않는 곳으로 가가지고 어딘가 산속 깊은 곳에서 사는 방법도 있어.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어.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알고 약속했어. 누구도 비웃을 수 없는 왕국을 만들겠다고.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왕국을 만들겠다고. 그런가?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나도 이것저것 망설였지만 정했어. 나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겠어. 에반. 너와 함께 말이야. 아니 뭐 고백하는 것 같다. 롤랑. 悲しみに暮れながらも エヴァンは 王となり 混乱する 세계를 変えることを 決意する. 자, 그래 가지고 슬픈 와중에도 왕이 되겠다는 결의를 굳혔다고. 共に 険しき 道を 歩むことになるのである. 자, 그래 가지고 롤랑도 그와 함께 험한 길을 가게 됐다고. 뭐 그런 내용이네요. 너무 빨리 자막이 넘어가서. 진짜 근데 아까 진짜 마치 같은. 자, 제2장 에반의 나라. 자, 왕이 되려면은 수호신과 계약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된대요. 수호신? 뭐야 그건?